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인 안양시가 다음 달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 간담회와 서면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또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기본 계획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재개발 등 정비 사업 전반에 걸친 계획을 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는 모든 정비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단독 주택 지역은 재개발 사업 방안을 찾게 됩니다. 현재 평촌 신도시 5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6곳은 리모델링을, 16곳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단지는 두 사업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안양시와 용역사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8월부터 설명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의 하나인데 주민 간담회와 동시에 설문 조사도 실시합니다. 주민 이제 의견 수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주민분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평촌 신도시 전체의 정비 사업 방향과 추진 의사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안양시와 용역사는 특정 단지나 특정 정비 사업을 선택하는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 부분이 특정 단지를 놓고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평촌 신도시 전체에 대한 주민분들의 어떤 그 도시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어떤 지역 이슈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하신 사항들 앞으로 어떻게 좀 이 평촌 신도시가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는 두 차례 실시하는데 1단계 조사에서는 정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2단계에서는 세부 조사가 진행됩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단독 주택 지역의 개발 방향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동의를 하고 조합을 추진해서 어떻게 갈지를 구체화시켜서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종사형을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 절대로 안 빠집니다. 법안에서 절대로 안 빠집니다. 안양시는 오는 12월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